아주 많이 더운 폭염주의면 내려서 더우니까요. 그냥 시판 육수 사다가 그냥 간단하게 이것도 한끼 때워 보세요. 시원하니 맛있더라고요. 비빔국수에 이어서 오늘은 간편하게 한끼 때울 수 있는 시판 저기 냉면 육수로 김치말이 국수를 만들어 볼 겁니다. 자, 오이는 조그만 거 반개면 돼요. 이게 짧가는 거라서 채 썰어 줍니다. 고명으로 쓸 김치도 채 썰어 줍니다. 썰어놓은 김치를 그냥 넣어도 괜찮아요. 근데 여기다 기름하고 깨소금하고 양념을 하면 더 맛있습니다. 이게 기름, 들기름 한 수저하고 깨소금하고. 요즘에 가른깨라고 안 해? 가르깨라고 해야 되는데 이제 구독자님들이 알겠지. 계속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댓글이 안 달리대. 그래서 아니야 엄마. 김치. 아이 웃음 나와갖고 이거 썰는 게. 아, 요리 같지 않아서? 이런 걸 요리를 치지 않는다는 거고. 국물을 만들어 줄 건데요. 이게 시판 냉면 육수예요. 만들어야 되는데 하도 더워서 그냥 한끼 때우는 용이라서 그냥 할게요. 이게 제일 힘들지. 그러게. 김치 국물 이거 고운 체에다 받쳤어요. 깔끔하게. 뭐라도 삶고 볶고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해서 간을 맞추면 돼. 여기에 시구 다른 맛을 더 좋아하시면 식초하고 설탕을 넣으시면 됩니다. 근데 저희는 안 넣어도 맞더라고요, 이게. 다 먹을게요, 이제. 국수를 담고 1인분. 아까 양념해 놓은 김치. 좀더 넣어야겠지? 까마귀가 그냥 요새 이렇게 쌌어. 그다음에 또 오이도 한 조각. 가운데에다가 계란, 삶은 계란 넣고. 그냥 굽기만 해, 엄마. 아무것도 하지 말고. 아무것도 하면 안 돼. 국자가 너무 작아. 아주 많이 더운 폭염주의면 내려서 더우니까요. 그냥 시판 육수 사다가 그냥 간단하게 이것도 한끼 때워 보세요. 시원하니 맛있더라고요.